일단 이제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동그라타라는 말로는 되게 부족하다. 동그라타라는 얘기를 들으면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한다. 동그란 거에 기준이 틀리니까 이렇게 동그란지 이렇게 동그란지 뭐 둥글둥글둥글한지 몰라. 크기도 다 틀려. 그래서 이렇게 생각. 중심의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를 재면 그 거리가 늘 한결같이 똑같은 점들이 있거든요. 저 주황색 점들은 아마도 중심 AB에서부터 거리를 재도 맨날 똑같을 거야. 저 주황색 점들을 모은 거라고 돼 있습니다. 주황색 점들을 쫙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탄생해요? 원이 탄생한다. 그래서 원이란 하면은 주황색 점을 모은 거. 아, 괜찮았니? 내 표현? 그래서 네, 중심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Y라고 이따 표현할게. XY를 모은 것. 집합이라고 쓰는데, 원래 집합은 배웠니? 그러면 써도 된단다. 안 배웠으면 저 단어는 못 쓰면 이제 모은 거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원의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의 뜻은 이렇게 정하자.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한다. 중심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XY를 모은 것, 요걸 전부 다 X, Y라고 보고 있어요. XY를 쫙 모은 거죠.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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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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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엄청 많아. 다 모은 거야. 예, 저게 바로 원. 저 주황색의 모임이 원이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점 A, B와 X, Y의 거리가 반지름 R이다. 매번 똑같은 어떤 거리가 나오지 않니? 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나? A, B와 X, Y의 거리는 이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거리가 이거죠. 그게 바로 R이야. 자, 루트가 있는 거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쓰기엔 조금 껄끄러우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이것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방정식이야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A, B는 무엇을 상징한다? 중심 좌표를 상징한다. R은 뭐다? 반지. 예, 반지름이다. 그래서 방정식을 보고 중심과 반지름을 잽싸게 얘기할 수 있다면 방정식을 읽을 줄 아네 라는 칭호를 내릴 겁니다. 읽을 줄 아는구나. 그게 대단한 거지. 정보를. 됐다. 앞으로 요 식을 계속 쓸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렴? 그러면은 계속 가죠. 이거 한번 열어가지고. 네, 열리는 동안. 한번, 요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이 3의 제곱이야.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중심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일단 정보를 잘 해독하고 있다. 자, 팁을 하나 주면 반지름은 워워워. 예. 반지름은 절대로 0은 안 돼. 반지름이 0이면 점 하나 있다는 뜻으로 간주해. 거리가 없다. 점 혼자 있다. 점이 모여야 원인데 중심 혼자 있는 거는 원으로 안 쳐준다. 그래서 요 자리는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한다라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기본 조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고, Let's go! 갑시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한 얘기가 바로 책에 있는 요 내용이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대뜸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이야, 그러지? 왜? 왜냐하면 이래서. 아까 그래, 동그랗다 그러면 좀 애매하니까 확실한 걸 원해서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무슨 식이냐 하면은 마치 위에 있는 식이 전개된 느낌이야. 진짜 전개한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것만 보고서는 반지름이 얼만지는 그런 건 몰라. 예. 자, 문제를 통해서 그런데 반지름이 얼마고 중심이 얼만지를 이렇게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얘보다 훨씬 간단하게, 얘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자, 여기를 봅시다. 일단 요거는 기억나죠? 자, 1096번. 중심은 누구? 3, 반지름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반지름 4. 그렇지. 반지름은 얼마? 그렇지. 얘는 반지름이 4. 이쪽에 와서 이번에는 얘를 갖다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기 쉬운 식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x제곱과 마이너스 12를 묶어가지고요. x 빼기 6에 제곱 마이너스 36. 원래 요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 거거든. 쌤 일부러 밑에다 적어요. 걔 이따 계산하려고. y는 y제곱밖에 없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3이 있죠. 얘네 계산하면은 49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따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 그래서 원의 중심은 6,0이고 반지름은 7입니다. 중심 이제 센터라고 해가지고 C라는 기호를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O, 원의 중심이라 O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것도 X제곱의 마이너스 EX를 완전한 제곱으로 고치면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제곱과 플러스 10Y를 완전한 제곱으로 고치면 5의 제곱 마이너스 25. 그러면 위에 뒤에 플러스 10이랑 얘네 셋은 계산이 되잖아. 암산하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야. 나중에 여기 아예 안쓸 거야. 너무 답이 빨리 나오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요 생각으로 끝내니까. 그럼 16이겠죠? 예.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5, 반지름은 4입니다. 알겠니? 네. 자, 1004, 1005도 할수 있겠죠? 104, 1104, 1105도.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해주면 잘 진행되는 거란다. 다음 단계에서는, 요것도 한번 해보죠. 날짜 적고 있니? 들으면서 날짜 좀 따라 적어줄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야. 이 시간에 지금. 우리 대단하구나. 자, 직선이 두 원의 중심을 지난대요. 원이 두 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이 하나 있고. 이따가 12시에도 수업 있어, 나. 10시.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너희들을 위해서야. 여기가 0,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심입니다. 이걸 완전 제곱으로 살짝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해 보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직선이 이제 얘네 둘을 관통하고 지나간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문자가 하나 좀 있어서 좀 껄끄럽긴 하지만 일단 뭐 찾으라 그러면 무리 없이 찾을 수는 있겠는데요. 또 직선이 이렇게 생겼대요. 아, 그럼 뭔가 이게 있다. 이 점을 직선이 지나가잖아요. 집어넣으면 A 찾는데 뭐 무리 없는 거고요. 그러면 기울기가 다 나올 것 같아. 그럼 이두 점으로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얘랑 비교해서 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계획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대부분 움직이는 경우가 선생님은 좀 많아요. 계획이 없었으면 잠깐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계획을 먼저 세웠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주로 나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 그럼 쳐다본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왜 놀고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 노는 게 아니야 진짜. 억울해 가끔. 좀 감이 안 잡혀서 이제 자꾸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거지. 근데 좀 학생이 공부할 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시험을 보기 위해 많은 지식을 다량으로 소화를 해야 될 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뭐몇 개는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은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모자라서 좀 공부 시간이.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사람이 풀어놓은 거를 보고 계획은 다 외워버려.
아, 저 사람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든다. 그냥 기억나면 바로 풀어버리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풀이를 보는 거에, 아, 뭐 전부 다볼순 없겠지만요. 몇개 정도는 좀 그렇게 힌트를 얻는 것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 계획 알아들었니? 그 너무 간단한 건 중위 그 1차 함수 수준의 계산이 쓰여서 일단 오늘은 좀 생략은 했지만 혹시 하다가 문제 있을 땐꼭 알려주렴. 자, 다음 단계 넘어가서. 원을 나타내도록 하라? 이게 무슨 소리지? 사실은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더 어려워. 무슨 뜻이시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야. 자, 원을 나타내려면 최소한 반지름 자리가 0보다 커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게 사실 얘 때문이거든요. 여기다 쓰려고. 그러면 일단 반지름이 누군지 여기서 확인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x 빼기 a의 제곱 y 플러스 2a의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a제곱 빼기 4a제곱은 마음속으로 잠깐 알아놨다가 일단 플러스 5랑 같이 다 이사를 보내버려, 이렇게. 그럼 이 자리가 반지름의 제곱이 있는 자리인데, 어떤 반지름도 0보다 크니까 제곱도 0보다 커야 해요. 그러면 5a의 제곱이 5보다 큰 거니까 a제곱 1보다 커서 a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합니다. 이렇게. 그리하여서 원이 되려면 최소한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가주시면은 딱 좋고요. 자, 넥스트. 이번에는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라.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상황 하에서 도 원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아까까지는 되게 이제 얌전한 상황, 중심이랑 거리를 주시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주로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딱 떨어졌었는데, 점을 세 개만 주시네. 이를 어쩐단 말인가? 원이 있을 거야.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이때 원의 중심이 나오고 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원은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x, y, 2,1에다가 1,0이 있다고 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지. 나 지금 뭐 할지 알겠니? 거리가 똑같다? 거리가 똑같다? 요런 방식으로. 예, 아, 이거 좀 귀찮죠. 그러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똑같으니까 그게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빼기 1의 제곱이 있고 루트 씌운 게 거리니까 똑같겠지만 루트는 제곱해서 날려버리면 요식 1번만 남는다. 두 번째 식이 하나 정도는 더 있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이번엔 얘를 가지고 거리식을 세우는 게 좋겠구나, 야.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에 y의 제곱입니다. 알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연립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다면 오늘 잠깐 생략하겠지만, 네, 꼭 풀다가 이상이 있으면 알려주라. 네, 이런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데 y축에 접하는 게 있대. 1145번. 두 점을 지나는데 y축에 접하는.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y축에 접하는 것은 대충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y축 여기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대충 한번 그려봅니다. 점두 개를 지난다니까, 4,2, 2,0 지난다고? 그러면 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네, 대충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러면 2,0도 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4,2도 지나갈 수 있는 느낌이 날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까랑 똑같다. 중심이 있다는 것과 반지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근데 중심이 x,y라 치면 오늘은 특이하게도 얘가 곧 x좌표인데 반지름이다. 그래서 x가 반지름이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한뭐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 풀이는 일단 그럼 얘네가
중심이니까 XY. 이니셜을 AB로 좀 고칠게요. 여기도 반지름도 A다 이렇게.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할 거냐면, 이게 원이잖아요. 원이 지나가는 점은 우리가 대입할 수 있지 않나요? 4, 2를 지나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4와 2를 대입 가능하고요. 2, 0을 지나니까 2와 0을 대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4 마이너스 A의 제곱, 2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의 제곱이다. 여기서는 2 마이너스 A의 제곱, 0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의 제곱이다. 이두 식을 이제 연립하면은 됩니다만, 조금 괴롭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게 되면 이건 시험 때 쓰기가 조금 곤란한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말 손으로 한번 풀어보는 게 좋긴 좋아. 물론 뭐 내가 수업이라 일단 계획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내가 다 풀어보고 이제 확신 있게 얘기해 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짜증은 날 겁니다. 그런데 되긴 잘 돼요. 그래서 짜증을 유발하는 요소를 좀 지니고 있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렇게 또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얘와 얘걸 있죠. 구해서 서로 똑같다를 이용해서 다른 거랑 연립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그 정도 양념은 뭐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적절하게 치고 가도 괜찮아. 자, 오늘 쌤이 추천하고 싶은 건 그런데 요 방법이다라는 것만 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도 조금 집중해서 얘기 중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거지 때문에 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어서, 네, 1148번도 한번 들어보고 갈게. XY축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원이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Y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여기도 y축이 있겠고, y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x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라, 1, 마이너스. 아마도 이쪽에 가고 얘네가 좀 이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이제 속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근데 머리를 쓰면 훨씬 빠르지. 이렇게 컴퓨터로 다 그리는 것보다.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사람이군요. 자, 이때 우리가 이 중심을 또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제 아까랑 계속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죠. 저 파란 점. 저거를 생각하면 여기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A, A 같은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반지름조차도 A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요.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라는 식을 세우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1, a의 제곱, 빼기 2, 빼기 a의 제곱이 a의 제곱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a의 제곱, 빼기 2, a 플러스 1, a의 제곱, 더하기 4, a 더하기 4가 a의 제곱이다 해서 없어지면서 a 제곱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자, 다만 이렇게 되는 원이 몇개 있다? 두개 있다 그랬죠. 사실은 무슨 소리지 그게? 내가 이거 계산하면 A 몇개 나올 것 같아요? 두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게 하나 더 있다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좀 이렇게 좀더큰 원, 이만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원이랄까? 이렇게 됐다 큰 원. 그래서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원을 한번 상상해 봄직하다. 이러다 보니까 상상력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수학을 하는 동안에도 뭐 약간 그렇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인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떠올리는 것들이야. 아, 근데 이것도 정말 좀 A가 깨끗하지 않죠? 이상하네요.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일단 원래 진짜 이러면 네, 원래 그렇게 가는 거야. 원의 넓이는 이제 반지름 제곱해서 파이, 반지름 제곱해서 파이 해주면 되니까. 아, 이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좀 피하고 싶었어, 그지? 쌤은 이렇게 막좀 귀찮으면 귀찮다고 막 써놓거든? 그 나중에 머리가 막 돌아가. 귀찮으니까 머리를 굴려서 쉽게 할수 없을까. 지금 봤는데, 이 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지금 그게 이제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그래서 알파 제곱, 파이에 베타 제곱, 파이를 하면 되는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내가 좀 구할 줄 아는 것 같아. 예.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라는 미리 알려진 공식이 있어서, 잘 됐다. 더한 거 얼마니? 여기, 마이너스 2요. 곱한 거 얼마니? 그렇죠. 게임, 끝. 느낌 왔니? 됐다. 게으른 것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아, 하기 싫어. 막 이러면은. 네, 하늘에서 갑자기, 그럼 이렇게 해보렴 하고, 선물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는 정말 그렇게 하소연이라도 해야 돼. 아, 힘든 건 어떻게 해. 막 그렇게. 그러면 가끔 이렇게 도와준답니다. 네. 어떤 분은 심지어 이제 좀 장난삼아 인간의 게으름이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 하기 싫어. 이거 어떡하지? 네, 아무튼 몸이 힘들던가 머리가 힘들던가 살면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 같아. 자, 오늘은 머리를 좀 힘들게 하는 시간이에요.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중심이 곡선 위에 있는데.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곡선 그리는 방법을 너가 알것 같아. X제곱 빼기 6이라는 중학교 3학년 책에 있는 이차함수. 이렇게 돌아 들어가겠죠? 그런데 원이 있다잖아요? 색깔을 좀 바꿀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이 좀 이렇게 잘 구성되다 보면 XY축에 접하면서 중심도 요 위에 짠하고 올라가는 저런 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대편에서도 그런 일을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됐나? 더 있는 것 같아. 이건 상상해야 돼, 더 우리가. 있어요. 더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위에도, 네, 중심이 저기에 올라가면서, 그러면 반대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게이 문제를 잘 푸는 비법이에요. 네,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원이 몇 개? 네 개. 이 원들의 이제 넓이의 합을 구할 차례다. 자, 이제 상상은 다 했고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여기 XY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A, A가 중심이고 반지름도 A다라는 사실을 관찰한 다음에 A, A가 이 곡선 위에 있지 않나요? 올커니 잡았다. 그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A를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A 빼기 3, A 플러스 2는 0이고요. A는 3이고, A는 마이너스 2인데, 3 같은 경우에는 이게 3,3. 맞죠? 3,3. 여기. 그러면 사실은 얘도 있어요. 그게 뭐가지? 마이너스 3,3. 근데 이제 얘는 요 계산에서 안 나와. 그지? 이거 잡아야 돼, 그냥. 아이고, 까다로워라. 마이너스 2도 빼기 2, 빼기 2. 여기 맞죠? 반대쪽에도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2, 빼기 2도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알아서 살짝 이렇게 챙겨주던가 아니면 이 앞에 조건 달아가지고 계산을 조금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 일단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걸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재에서는 일 별표처럼 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점은 A,A고 A가 모두 양수야. 그러면 이쪽의 점은 표시할 때 빼기 A,A로 표시해야 되고 이쪽 점은 A,-A로 표시하고 이쪽 점은 빼기 A로 표현해서 네번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더 되게 잘 풀리긴 하죠. 예. 그런데 사람이 조금만 저기 수작업을 해주면 사람이 조금 신경 쓰면은 그런 부분을 덜 귀찮게 갈 수는 있어요. 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좀 주장하고요. 물론 이런 방식은 좀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서 뭐 다른 분들 풀이도 전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 견해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원의 반지름이 뭐 이래요, 저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중학교 1학년 책에 있던 거야. 근데 다들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단순한 얘기인데 원이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원이 가까이 다가오다 보면 서로 이렇게 붙을 때도 있지요. 그리고 원두 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원 하나 좀 크게 그릴게요. 다른 원 속으로 쏙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완전 들어가 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쏙 들어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가 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쇼의 전부예요.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네, 그렇군요. 하고 끝내면 되는데, 잠깐, 네. 자, 개념은 다 이해 갔으니까, 이거를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자. 아, 또 머리 아프게 저게 무슨 얘기야. 네, 그런 거죠.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은 거리가 있어요. D라고 부릅니다. 원의 중심과 중심은 거리 D가 있고요. 원의 중심과 중심은 거리 D가 있어요.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은 거리 D가 있습니다. 원의 중심끼리는 이거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동심, 원의 중심이 서로 똑같다. 그러니까 거리가 아예 0이 되겠죠. 그리고 원은 반지름이 있어요. 원은 서로 반지름이 있습니다. 반지름, 반지름. 그리고 또 반지름, 반지름이 있어요. 이걸 눈여겨보고 이 반지름이랑 거리 D라는 R과 D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한번 아름답게 표현해보자 라는 계획이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요. 뭐 그런 거 아닐까나? 이쪽 반지름을 R1, 여기를 R2라 그러면 반지름 두개 아무리 더해봤자 D보다 짧아요. 여기는 반지름 두개 더하면 D랑 똑같아요. 여기 D, 여기 반지름 R1, R2 더하면 이거 두개 더한 게 얘보다 어떻겠어? 길어? 길어요. 길어. 그 다음에 이게 큰 반지름을 R1이라고 상정하고 있겠습니다. 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럼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뺐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제 조금 남겠죠. 아주 약간. 그거는 D보다 확실히 작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더하기로 설명을 하다가 더하기와 빼기가 같이 나오다가 이번에 4번으로 가면은 요거 있죠. 요거. 긴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게 바로 거리 그 자체. 크다, 같다, 다시 같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0이겠죠. 아이고, 뭐야. 0이 아닐까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답니다. 힘들지 않았나요? 이게 이제 그 중1 때 배웠던 것의 기본이야. 요번에도 계속 그냥 이것만 할 거야. 왜 영이에요? 왜냐하면, 미안. 정신이 또. 이렇게 돼요. 반지름이 영일이가 없죠.
느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을 배웠으니까 그동안의 14번 슬라이드까지는 원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해서 원 하나, 오늘은 원을 두 개를 놓고 원과 원이 이렇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과 원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책에 이제 원과 직선에 대한 얘기가 짠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지요. 얘기 잘했어요, 그죠?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말을 너무 잘했어. 그런데 이것도 그림으로만 설명하면 아쉬우니까 네, 뭔가 언어로 좀 남겨보자. 네,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이제 언어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는 거리, D와 반지름, R이라는 거. 시조 같지 않나? 딱 써야 되는 어떤 주제를 딱 주고 그 주제 안에서 너가 해결해봐. 막 이래. 너무 비약이 컸나요? 자, 이게 반지름입니다. 이게 반지름이죠. 네. 거리 D는 이게 점과 직선의 거리입니다. 왜 쌍코피나니?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R과 D 중에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이 식을 만들면 계산을 더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의 언어로 다시 혹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장점은 계산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계산으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요건 R이 D랑 같고 요건 R이 더 큽니다. 자, 이때 잊어버렸을까봐. 점 x0, y0가 있고요. 직선 ax, by, c는 0이 있을 때 거리는 어떻게 구한대? a제곱, b제곱, 루트 씌워주시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통째로 다 집어넣은 다음에 막판에 요 점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거리 d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점과 직선의 거리공식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요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거침없이 이 지식만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랑 직선의 방정식의 존재에 대해서도 너무 글로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이제 아까 원두 개가 있을 수 있다. 또 원과 직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그래, 두 원이 만나면 그럼 D와 R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생겨요. 그게 누구냐면 공동현.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지요. 자, 이때 직선을 이렇게 여기 약점이구나. 잘못 그리면 안 되는 거네 이거. 이야. 네, 요곳의 이름을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이제 공통현은 저 빨간색 전부가 아니고 여기 파란색에서 파란색까지를 말하는 개념이에요. 공통현이란 바로 저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빨간색 직선에도 관심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저거를 공통현을 꿰뚫는 방정식이다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둘다 구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일단은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거, 이제 원 1번, 요거는 원 2번이라고 하면은 원 1번과 원 1번을 괄호 안에 가두어 놓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원 2번을 통째로 다 괄호 안에 가둬 놓고 0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공통현을 구하는 방정식이 됩니다. 네,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y제곱 빼기 2x는 0이었다. 또 이쪽 원의 방정식은 x제곱 10x 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0y는 0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방정식을 는0 빼고요. 통으로 다 괄호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 하고요. 두 번째 방정식도 통으로 다 괄호 안에 집어 넣는 거죠. 이러면 공통현의 방정식, 즉두 원을
꿰뚫고 지나가는, 만나는 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자동으로 탄생합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더라고, 누가. 왜 이게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하면? 하고. 물어볼 만하지. 상황이 너무 뜬금없어서. 일단 공식 사용법은 좀 괜찮았니? 원 해놓고 빼기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다음 장에 가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너 x 더하기 2y는 1 또는 x 빼기 5y는 뭐3 이런 걸풀 때, 자, 첫 번째 식은 하나의 직선을, 두 번째 식은 또 하나의 직선을 상징하죠. 거기에 뭐가 있다? 교점이 있게 마련인데,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아무튼 적절히 해주면 교점의 좌표가 하나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연립이라는 것은 무엇을 찾았다? 교점을 찾는 기술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항상 교점을 찾는 건 아니지만. 자, x 플러스 y는 3이라는 것과 x제곱 y제곱은 10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둘을 이제 연립을 할 계획입니다.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 하나와 직선 하나에 뭐가 나온다? 교점을 찾는 중이랍니다. 연립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교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헌데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 원의 방정식과 이렇게 된 원의 방정식을 계산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뭐한 빼기라든가 이런 걸 한번 썼다. 그럼 x제곱은 지워지지만 여기 뭐가 나오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 지금 내가 구한 거는 뭡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죠?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과 원을 한번 계산했더니, 그 원과 원이 만나는 점을 지나가는, 교점을 찾은 건 아직 아니고요. 지나가는 뭘 찾았어? 직선을 먼저 찾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을 원에 한번더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너는 교점을 찾게 될 거란다. 근데 내가 지금 원 하나를 빼기하고 다른 원 하고 있죠? 이 행동이 바로 원 빼기 원이라는 이거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다 계산에 좀 급급한 나머지,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이 행동이 어떤 건지 되돌아보는 시간은 좀못 갖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여기서 좀 얘기하고 가고 싶었어요. 네, 책에 나오진 않지만 쌤이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한다는 거, 예,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통현, 즉두 공통인 점을 지나가는 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통인 점을 지나가는 원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원도 있을 수 있고 좀큰 원도 있을 수 있고요. 좀 여기 중간쯤 되는 원도 있을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은 원이 나올 수 있어요. 지구 자기장처럼 저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공통현 말고 공통 원은 혹시 못 구하냐?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지. 공통의 원은요? 그러면은 되게 간단해요. 원의 방정식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K라고 적습니다. 마이너스 1만 빼고, 즉 뭐든 와도 된다는 거야. 왜? 그럼 다 나와,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되게 많다는 표현으로 좀 봐주면 좋겠고요. 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원이 이거고 또 원이 이거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식을 어떻게 바꾸면 된다? 보이자. K로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끝. 요게 느낌이에요. 그럼 하나만 콕 집어서 말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뭐 그러면 너가 생각하고 있는 원이 어떤 점을 지나가는지 나에게 정확히 얘기를 해다오. 그럼 내가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게. 이렇게. 그럼 K가 나오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과 공통 원의 방정식은 빼기 1이냐, 여기가 K냐에 달려 있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 얘기가 이렇게 말로 나와 있으면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또 이게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또 요즘에 좀 좋은 책을 쓰시는 분도 많이 나오시니까 언젠가는 책에서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날이 좀 오겠죠. 네. 누가 나더러 자꾸 책 쓰라 그러는데 귀찮아서 지금 게으른 병이 걸렸어. 아, 엄두가 안 나더라고. 내가 이걸 처음엔 무시했는데 교재를 책을 내가 직접 써보니까 와, 정말 아 노력과 정성이 엄청나.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쓰고 있어. 너무 쉽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하나에 최소 하나 5분 10분은 걸려요. 모양 잡고 막 쓰는데.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걸 푸는 나는 그나마 좀 낫구나. 너무 억지다.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공통현이 있으면요. 공통현의 중심과 중심을 이었을 때, 원의 중심과 중심을 이었을 때 현이랑 항상 수직으로 만나고 위아래를 이렇게 반반 자르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공통현의 특징은 요게 일단 되게 중요해. 자, 관련 문제를 푸는 기술도 같이 소개하면 이참에 좀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보통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라라는 문제가 좀 많은 편인데, 이제 그때는 반지름은 알려주세요. 피타고라스 삼각형을 생각하고 접근할 계획, 반지름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통현의 방정식은 내가 방금 배운 걸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길 구해낼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의 거리조차 내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공식을 쓸수 있는 삼각형이 나타나니까 공통현의 이쪽 길이의 반을 얻을 수 있고 나머지 반은 곱하기 2해주면 돼. 자, 방금 내가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반지름은 힌트로 다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통현 방정식을 꼭 구해내야 합니다. 그거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직선이죠, 공통현도. 그 다음에 점과 직선의 공식을 사용해서 뭘 얻었어요? 이 분홍색 자리를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셋에서 얻은 힌트 둘로 무슨 공식을? 피타고라스 공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로 말하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열쇠말들만 딱 쓰면 바로 요게 전체적인 생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순서대로. 이 순서도 지켜야 돼서 뒤집으면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이따가 문제 다시 한번 풀게. 일단 개념 수업에서 대충 이런 분위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죠. 같이 한번 풀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진 않나요? 원래 엄청난 진도인데. 좀더 있어 또. 쉽죠? 이거만.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무슨 소리지?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등분하려면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중심을 이렇게 지나는 지름이 지나가는 이렇게 툭툭 툭 자르고 들어와야 원을 둘레를 이등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네. 처음에 저말 때문에 다들 어벙벙 해가지고 좀 힘들다 그래요. 저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찰의 결과에 의하면, 관찰을 할때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관찰이 더잘 일어나. 이게 무슨 현? 그래, 말 잘했다. 저게 바로 공통현인데, 공통현이 한 원의 중심을 지나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할 거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대입할 거야, 지나가니까. 벌써 이렇게 눈치껏 계획을 세워놓고 풀이에 들어가는 거야.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은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가 되는, 정리해서요. 중심은 빼기 3,
1. 반지름은 2입니다. 내가 원하던 저 빨간 중심이 바로 2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공통현 방정식은 구해야 하니까.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고 싶네요. 아휴, 가져오면 좋겠다. 자, 6은 0이 되고요. 다음 x제곱에 y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y 플러스 a는 0이 되는 것이죠. 빼면은 된다 그랬죠. 6-3a의 x에다가 빼기 4y에다가 6 빼기 a는 0이 됩니다. 자, 이제 빼기 3과 1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입해서 a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럼 a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a를 알죠. 뭐 a 모르면 안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다 구했다. 중요한 건 계산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계산이 나오게 만든 여기가 눈길이 가는 거. 아,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됐구나. 왜냐하면 계산은 나중에 거의 몸에 배버려서 잘 나오는 편이야. 계산을 알고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다 보여줘야 되겠다. 좀 요새 마음 먹고 좀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대충 느낌 왔니? 네,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원의 교점을 모두 지나는 원이 있답니다. 두 원의 교점을 모두 지나는 원. 원과 원의 교점 보이죠? 만나는 점. 그 점을 지나는 원. 예, 그냥 쌤이 공통원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두 점을 지나는 원이 엄청 많다는 얘기는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걸 구하는 방법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괄호 안에 하나씩 집어넣고 K를 쓰자 이랬었어요. 자, 그 중에서 넓이가 어떤 거? 넓이가 최소인 원. 그게 뭐야?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점과 점을 지름으로 갖는 원이 내가 그릴 수 있는 원 중에서는 가장 작아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더 이쪽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한쪽으로 좀 이렇게 덜 주잖아? 그럼 이쪽이 이만큼 커져요. 그래서 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게 되면 좁게 주면은 고기를 지나가는 원은 훨씬 더 크는 이런 원이 이제 변형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관찰이 먼저야. 풀이 하기 전에, 연필 들기 전에, 공통현 구해야 되겠다. 뭐 하려고? 공통현이 이거잖아요. 그럼 거기 중심이죠. 요거 좌표 구하라니까. 공통현의 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길이는 구할 수 있겠지만, 좌표를 어떻게, 이거 좌표 못 구하거든. 너무 복잡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진짜 엄청난 계산을 각오하고, 기축비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 어떡하지? 공통현을 구하는 건 알겠는데? 하고, 두 번째 숙제는 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숙제 해답은 이거예요. 이쪽 원의 중심과 이쪽 원의 중심을 이어주면 직선이 하나 나오죠. 그것이 공통현이랑 만나는 점이 생기지 않을까? 거기가 바로 우리가 찾는 지점, 보물이 묻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까지만 나와주면. 자, 풀이하는 내내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부탁해요.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공통현을 먼저 구한다. 암산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빼란 얘기예요. 그래서 x제곱이랑 y제곱은 하나씩 되니까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뭐 이러는 걸로 갑니다. 빼면은 8x이고요. 2y이고요. 더하기 4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xy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이해갑니까? 공통현은 찾았습니다. 지금 하나. 자, 원과 원을 관통하는 직선도 하나. 네. 중심을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뭐 중심이야. 하나는 마이너스 3, 빼기 1이고 하나는 2야. 1,0이거든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기울기부터 4분의 1x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았다. 자, 그럼 너 요거 두개 연립 가능하겠니? 계산을 해보니까 되게 초딩 계산 같아, 막. 되게 오랜만이야, 이 느낌. 자, 공통현은 좀 요번에 새로 배운 어려운 것이었고요. 중심을 잇는 직선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잘 해오던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 둘을 연립할 거잖아. 연립방정식도 되게 얌전하고 좋아요. 그래서 좀 할만하겠구나 하고 마음을 좀 놓는단다. 자, 공통현의 길이 드디어 나왔다. 아까 길이 이렇게 구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잠시 동안 잊어버렸을까봐 한번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늘 어떤 글을 읽으면 일단은 그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게좀 이해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처음에는 한번 좀 자주 그려보길 바래요. 여기는 0,0, 여기는 3,4 있었고요. 아까 내가 공통현의 방정식은 직접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직선과 점의 거리를 구해라. 그리고 반지름은 다 알려주시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뭐, 다행히. 그렇다면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 공식을 써서 요 파란 요 여기 빨간색 길이 요 길이를 구하고 나머지 길이는 그거와 똑같으니까 곱하기만 해주면 공통현을 완전히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계획대로 갑시다. 어디 보자. 빼주면은 6x 플러스 9. 아, 이렇게 뺐구나. 잠깐만요. 6x 마이너스 9 더하기 8y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 6x 더하기 8y는 20 정도 나옵니다. 예. 뭐 2로 나누는 거는 당연한 일이 되겠고요. 자, 공통현의 방정식 이거 찾았습니다. 지금 얘가 그 사람이에요. 자, 이분과 3,4의 이제 거리를 먼저 찾는 것도 두 번째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암산할게요. 거리 공식에 따르면 5가 되고요. 9, 16에 15. 15가 되고요. 거리는 3이랍니다. 네, 거리는 3이고, 요낀거 크는 반지름의 길이는 5이니까 당연히 얘가 4이고, 두 배면 8이겠네요. 끝. 예, 많이 어려웠나요? 계획은 괜찮지, 그지? 계산도 그렇게 길진 않았거든, 이 정도면은. 연습해서 꼭 너꼴로 만들어라. 이거 별거 아니란다. 자, 이번에는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뭔지 알겠죠? 이거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이따가 풀어서 나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원 밖의 점에서 원의 그은 접선. 요건 또좀 옛날 거 잊어버렸을까봐 잠깐 한번 다시 꺼내 들게요, 이거는. 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 밖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선을 그려요. 그러면 저기만, 아니,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쪽도 그려지죠. 그리하여서 요 점과 요 점까지 거리가 똑같다는 거는 뭐 일찌감치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이때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거 기억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90도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은 90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반으로 휙 하고 댕강 자르면은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인 1대 2대 루트 3 비율을 가진 직선이 나타나게 되죠. 여긴 2, 마이너스 3이라 하고 원의 중심은 0,1이고 반지름은 R인 상태. 그러면, 야, 이거 좀 허무하다. 너 이거 알수 있냐? 그러면 얘도 알고 얘도 다 아는 거니까 접선의 길이는 그냥 다 구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갔니? 네, 땡큐.
여기 이제 지금 요 1부에서의 마지막이 좀될것 같아요. 자, 원 위의 점피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원이 하나 있고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 있다. 자, 그런데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그게 뭐지? 그게 이거야. 이거. 원 위의 점이 만약 여기 있으면 이게 거리죠. 원 위의 점이 여기 있으면 이게 거리고요. 원 위의 점이 여기라면 이게 거리고요. 원 위의 점이 여기라면 이게 거리고요. 원 위의 점이 여기라면 이게 거리인 거죠. 알겠니? 예. 이 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멀어 보이니?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중심 again. 중심 맨 꼭대기가 가장 길고요. 맨 아랫단이 제일 짧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사실 요 점을 알면 좋겠지만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으로 마무리하면 되니까 근데 이 점을 몰라요.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중심 간의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 더하면 최대 거리, 빼면은 최소 거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누구와 직선과 원의 중심의 거리를 먼저 구한다. 직선과 원의 중심 거리를 먼저 구한다. 그럼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2. 그리고 직선은 3x 빼기 4y 플러스 14는 0이니까 둘 사이에 거리를 구합시다. 그래서 5분의 3 플러스 8 더하기 14. 이렇게. 14, 8, 3. 얼마죠? 25? 그럼 5 나오겠네요. 이 거리가 5래요. 반지름은 얼마지?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 원의 반지름은 빼기 1, 빼기 4, 빼기 5. 16이네요. 그러니까 4네요, 4. 잠깐 암산했습니다. 반지름만큼 더하면 최대 거리, 반지름만큼 빼면 최소 거리니까 9 곱하기 1 해서 9가 나오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너무 암산했나? 괜찮니? 네. 자, 이와 같은 방식이라고 좀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원이라는 게 식은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또 상황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또 원과 원이 있을 때, 원과 직선이 있을 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배웠고요. 자, 마지막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크게 키울게요, 글자를. 이제 그거는 오히려 좀 간단하죠. 접선의 방정식. 이게 뭐냐면,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어휴, 방정식이 총세 종류 있거든요. 응? 으흠. 자, 직선이 이렇게 이제 지나간단 말이지. 예, 직선이 지나가요. 직선이 지나갑니다. 자,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첫 번째 상황은 누가 기울기를 알려줄 때, 다른 거는 안 알려주고 원의 방정식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시고 기울기를 알려줄 때는 접선의 방정식은요, 신기하게도 y는 mx 더하기 빼기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 된답니다. 정신없나요? 그래도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자, r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나마 다른 무지막지한 것보다는 얘가 좀 쉬워. 그러니까 반지름이 여기 오는 거고요. 누가 이거 저 기울기는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알려주시면 여기다 그냥 갖다 꽂아주면 돼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유도 과정은 조금 그렇게 상쾌하진 않아요. 계산을 막 해가지고 가는데 유도 과정은 책마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쓱 읽어봐. 그리고 좀 따라할 만할 때가 됐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고 근데 지금은 일단 사용하는 건 먼저 시작해줘. 예를 들어서 와우 기울기가 3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제곱에 접하는 접선을 구해라. 누가 이렇게 이제 부탁을 우리한테 해주셨다고 치자. 그럼 y는요 mx 더하기 빼기 반지름 루트 요게 m이다.
m의 제곱 플러스 1 해주면 끝. 그냥 이게 다야. 되게 허무해. 문제 푸는 건 엄청 간단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만 먹히는 겁니다. 이 공식은. 만약에 저기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혹시 나와 있었다면, 즉 a만큼 b만큼 지금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도 y 마이너스 b m x 마이너스 a처럼 꼭 평행 이동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억해 주세요. 중심이 0,0일 때는, 얘가 중심이 0,0일 때는 이 공식을 쓰시고요. 중심이 좀 평행이동해서 a,b로 옮겨갔다면 바로 이 공식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주황색은 0,0일 때만 쓴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기울기는 가르쳐 주질 않고요. 점을 가르쳐 줘. b,q 이렇게. 접점 p,q를 알 때, 방정식이 x제곱, y제곱은 r의 제곱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x, p, y, q는 r의 제곱이다를 씁니다. 알겠니?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의 제곱이었고 접점은 1,3이었다.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x 곱하기 1, y 곱하기 3은 5, 5, 25. 즉 x 플러스 3y가 25입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느냐? 뭐 이래요. 자, 그런데 평행이동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평행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아니고 이제 아까처럼 요럴 때. 아이고야. 그래서 만약에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이 r의 제곱일 때는, 그러니까 x 빼기 a를 두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y 빼기 b도 두번 했다고 속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PQ라는 점 있죠? 접점을 한 군데다가만 대입해요. 이렇게. x와 y 자리에다가. 마치 아까도 여기 보면, x, 이제 이건 뭐, 원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냥 외우는 법이에요. x가 두개 있고 y가 두개 있었잖아. 그럼 공식을 사용할 때는 거기 한쪽에다가만 p를 한쪽에다가 q를 대입해서 이렇게 놔달라는 뜻이야. 그게 여기서 똑같이 이제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 네, 괜찮겠나요? 조금 이제 셀 거야, 오늘 공부하는 동안. 네. 자, 밖에 있는 점 pq에서 원에 접선을 그렸어. 물론 접선 두개 나와요, 그때는. 예, 그거 생각하시고, 일단 하나만 좀 집중해서 보세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요런 문제들. 요거는 어떤 깔끔한 공식은 없어요. 다만 절차가 있거든. 요럴 때는 절차를 외워야 되니까 다른 것보다 조금 불편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얘는 깔끔한 공식이 아니라 절차. 그러니까 뭐 이럽시다.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보통 우리가 1,3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놓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PQ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찾아주세요. 요게 첫 번째 해야 될 거고요. 자, PQ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은 후에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다 라는 공식을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M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M은 아까 몰랐던 건데 이 과정을 한번 거치면 M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네, 같이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아, 그거 사진 안 찍었구나. 새 문제 만들어 줄게요. 자, 예제 문제. 3,4에서 원, x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의 제곱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절차대로 합시다.
먼저 3,4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찾아 주어라. y는 m, x 빼기 3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분께서는 원의 중심인 빼기 3,0과의 거리가 얼마다? 2다라는 사실을 최대한 어필하도록 하여라. 이 직선을 정리하면 mx 빼기 y 빼기 3m 더하기 4는 0이 되지요. 그래서 d는 곧 r이므로 m제곱 마이너스 1제곱 루트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저 x자리에다가 요 원의 중심 집어넣는 겁니다. 예, 빼기 3 넣고요, 0 넣고요. 저 뒤에 있는 2분도 같이, 아이고야, 2분도 같이 넣어 줍니다. 헐. 됐습니다. 요게 바로 거리 2예요. 반지름과 같으니까요, 거리가.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 계산을 보면 다들 조금 좀 싫어하더라고. 근데 별거 없어. 그냥 절대값 자리는 정리해서 마이너스 6m 더하기 4 해주고요. 얘랑 얘는 곱할 수 있거든. 2루트 m제곱 플러스 1 합니다. 자, 이럴 때 양변을 제곱하는 거는 허락이 되어 있고요. 절대값은 제곱하면 절대값의 효력이 사라져요. 즉, 절대값을 제곱하게 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을 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끝난 거죠. 그래서 M을 구하게 되면은 M이 두개 나올 거예요. 왜두 개지? 직선이 두 개니까, 이렇게. 뭐, 하나만 생각했는데 자동으로 다 어떻게 돼? 두개 나오게 알아서 다 되죠. 이게 논리를 잘 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좀할수 있습니다. 자, 이 절차 1번과 절차 2번을 흉내내고 따라 할수 있겠습니까? 예, 뭐, 안 되면 이제 그 조금 집에서 연습을 해서 그럴 수 있게만 좀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제일 어려운 걸 건드려준 거거든요. 이쪽 계통에서는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느낌 자체도 없어질 거야. 힘을 내시고요. 방금 얘기한 게 아마 그래도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았으려나? 두 개만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랑요. 그 다음에 어디 있나? 요거 1212번. 방금 레벨 상이라고 써 있는 요거를 갖다가 같이 좀 작업을 했거든. 자,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어려움을 요거 보면서 따라해. 자, 그 문제에서 원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원 위에 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x가 두개 있다, y가 두개 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원 위에 점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접선을 찾는 방법은 여기다 a를 여기다 b를 집어넣어 주는 거다. 이게 사용법이야. 그러니까 ax 더하기 by는 20입니다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기울기는 2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기울기가 2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20이 될 텐데, 빼기 b분의 a랑 기울기는 20이 되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나왔는데, a 곱하기 b를 구하기에는 조금 무리 아닐까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대입도 해보는 거지, 이렇게. 그냥 위에 있다니까 넣어보기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b가 a로 할까? a는 마이너스 20, b가 되죠? 예, 그럼 여기다 집어 넣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다면 b를 못 구할까? 아니야, b가 잘 나오겠죠, 그죠? b가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a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원하는 ab도 금방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을 꾸며서 진행해 주는 것이란. 알겠니? 지금 보니까 무슨 길이를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점과 점에. 근데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어휘를 잘 보세요. 뭐뭐 원 위에 점이 있어서 접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는 방금 얘기했던 바로 이분을 쓰죠. 원 위에 점이 있어서 접선이, 그럼 바로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원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건데 하면 저걸 써서 계산을 하면 된답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생소해서 약간 버벅거릴 수는 있겠는데요. 예, 그때마다 좀 강의를 한 번씩 살짝 들춰보면서 이게 뭘 했었나 다시 봐봐줘. 그러면은 좀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성탄절 선물이라니. 어우, 어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완전히 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수투 나갈 텐데, 사실 계획보다 좀 많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심화도 좀꼭 챙겨가지고 이제 두번세번 보게 할 테니까 시험도 많이 볼 거야. 그거는 미리 알고 있어. 미안하지만 체크를 자주 해서 이제 구멍난 부분을 찾아서 더 자주 좀 얘기하고, 예, 보충 수업도 하고 문제도 좀더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 많이 힘들진 않았니?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